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디테일링의 중심, 네미온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네미온 가이 세트. 네미온 채널 최초로 디테일링 브랜드와 협업해 네미온 이름을 건 세트를 출시합니다. 협업하는 브랜드는 4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브랜드이자 힙한 브랜드, 케미컬 가이입니다. 케미컬 가이는 대한민국 디테일링의 시작부터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8년 셀프 세차장에서 개인용품 사용하면 셀프 세차장에서 쫓겨나고 세차용품을 해외 직구하던 시절에 대한민국에 당당히 정식 런칭하였고 지금까지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하며 이어오는 브랜드입니다. 물론 그 당시 우리 디테일러 1세대들은 모두 케미컬 가이를 사용했고 네미온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케미컬 가이를 꾸준히 써왔기에 상업적으로 네미온 이름을 건 활동은 잘안 하지만 케미컬 가이와의 협업 제안을 수락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케미컬 가이에서 세트 구성의 모든 것을 네미온에게 맡겨 제가 추구하는 디테일링 방법, 과정, 프로세스를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미온 가이 세트는 세차를 시작하는 초보자부터 이미 디테일링 케미컬을 보유한 중수 이상의 분들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했고, 어게인 2008년 스타일이지만 가성비만큼은 2022년 스타일의 제품, 케미컬 가이의 알짜 제품만 모아보았습니다. 그럼 네미온 가이 세트 공개합니다. 네미온 가이 세트로 셀프 세차 전 과정을 사용해보면서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셀프 세차장에 도착해 세차 부스에 차를 넣고 보닛을 열어 엔진룸의 열기를 한김시켜주면서 세차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구입합니다. 네미온 가이 세트의 세차 버킷 V4와 미트 슬라이드 그리고 맥시서즈 2를 꺼내줍니다. 세차 버킷 V4는 네이버 기준 버킷 판매량 1위 제품 중 하나인데요. 반투명 재질로 일반적인 투명 버킷보다 내구성이 좋은 편이고 용량이 16리터라 너무 크지 않아 보관 이동성도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부담 없는 메인 버킷으로 충분하고 세차 중수분들도 휠 세척 서브 버킷으로도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세차 버킷 V4에 미트 슬라이드를 미끄러지듯 넣어줍니다. 이 제품은 케미컬 가이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감동해 제 채널에서 단독 리뷰한 제품인데요. 기존의 그립가드와 워시보드를 하나로 합쳐서 편의성은 올리고 가격은 낮춘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 세차에 차를 닦고 더러워진 워시미트를 버킷에 헹굴 때 특유의 곡선 형태로 쉽게 헹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시미트를 헹궜을 때 떨어진 오염과 모래를 미트 슬라이드 아래에 역류하지 않도록 가둬서 세차 끝날 때까지 워시미트를 깨끗하게 헹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깨끗 한 워시미트로 차량을 닦으니 세차를 하면서 발생되는 셀프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차 버킷 V4에 미트 슬라이드를 장착했으면 맥시서즈 2 카샴푸를 쭉 짜줍니다. 희석비는 1대 600이라고 케미컬 가이에서 설명하지만 맥시서즈 2는 나사의 우주공학 제품이 아닙니다. 적당히 짜 넣으시면 됩니다. 맥시서즈 2는 케미컬 가이 초창기부터 함께하며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거품으로 시작해서 거품으로 끝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미컬 가이의 특유의 걸쭉한 농도에서 상쾌한 체리향까지 지금까지 출시되는 카샴푸들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정석, 정통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카샴푸입니다. 이렇게 세차 준비를 마쳤으면 보닛을 닫고 차량 전체에 스노우폼을 도포해줍니다. 스노우폼은 세차장에 있는 제품으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케미컬 가이 맥시서즈 2를 개인용 폼렌스에 넣어서 뿌려줄게요. 맥시서즈 2는 버킷용 카샴푸로도 좋지만 폼렌스에 넣어도 그 두껍고 풍성한 거품으로 오염물을 불리며 같이 흘러내린다는 폼샴 샴푸 본연의 기전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희석비는 맥시서즈 1에 물 10입니다.
스노우폼 샴푸가 오염물을 굴리며 흘러내릴 동안 휠과 타이어를 세척해주겠습니다. 올클린 플러스 APC 원액을 활용해 타이어와 휠을 닦아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용 브러쉬는 여력이 될 때 구입하시면 되고요. 타이어는 마트에서 파는 화장실용 브러쉬를 편하게 사용하거나 이마저도 없다 하면 네미온가이 세트에 스마트 더즌 타올을 잘 접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휠과 타이어 클리닝이 끝났으면 맑은 물 고압수로 1차 헹굼을 해줍니다. 헹굼 후 셔닐 워시미트를 꺼내 미리 준비해놓은 버킷에 있는 카샴푸 물을 흠뻑 적셔 부드럽게 차량을 닦아줍니다. 셔닐 워시미트는 미국 케미컬가의 판매 1위 제품으로 저도 디테일링 초기 시절부터 꾸준히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큼직한 올이 카샴푸를 잘 머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거품이 풍성한 맥시서즈 2 카샴푸와 잘 어울리는 워시미트입니다. 그리고 부착된 오염물을 버킷에 헹굴 때 쉽게 헹궈져 초보분들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도장면을 사용하다가 워시미트가 낡으면 휠 전용 미트로 사용해도 되고 버릴 때까지 정말 야무지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셔닐 워시미트를 닦을 때는 루프부터 시작해 직선 방향으로 닦으면 되고요. 루프 정도 면적을 닦았으면 버킷에 오염된 셔닐 워시미트를 헹궈주세요. 이런 방식을 반복해서 차량 전체를 닦아주세요. 차량 전체를 닦았다면 맑은 물 고압수로 2차 헹굼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차용품을 정리해 드라잉 존으로 차량을 이동합니다. 이지 드라잉 타월을 꺼내서 유리부터 시작해 차량 외부에 남은 물을 모두 닦아줍니다. 차량 내부 틈새의 물은 스마트 더즌 타월로 닦아줍니다. 이렇게 드라잉 타월과 차량 내부 타월을 따로따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지 드라잉 타월이 커서 틈새를 닦기 불편한 것도 있지만 드라잉 타월은 카샴푸로 닦아 깨끗해진 차량 외부만 사용해 계속 깨끗한 상태로 물을 닦기 위함입니다. 만약 물 세척이 되지 않은 차량 내부와 섞어서 닦다 보면 모래가 드라잉 타월에 낄 것이고 그 드라잉 타월로 차량 외부를 문질러 물을 닦으면 스크래치는 분명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잉 타월과 스마트 더 타월을 네미온 가이 세트로 구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량에 남은 물을 모두 제거한 후에는 신세틱 퀵 디테일러를 꺼낼 차례입니다. 신세틱 퀵 디테일러는 유리, 크롬, 헤드라이트, 바디 등 차량 외부 모든 곳을 가볍게 보호할 수 있는 물악스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케미컬 가이 스피드 와이프보다 늦게 출시하여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제품에는 특수 윤활제와 정전기 방지제가 포함되어 있어 주행 중 먼지와 오염의 흡착을 줄여주어 차량을 깨끗한 상태로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시공된 유리막 코팅, 고가의 물악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제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 후 바로 올라오는 깨알 같은
같은 광도 함께 챙겨줍니다. 물론 작업성 측면에서 도우 한판 기준 뿌리고 닦으면 너무나 쉬워 초보분들이 무락스 퀵 디테일러를 접하고 입문하는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고, 세차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차량에 고착된 오염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는 클레이바를 사용할 때 곁들여주는 루브로 활용하고 셀프로 유리막 코팅한 차량의 관리제로서 활용할 수도 있는 제품임에 네미온 가이 세트 LSP로 선정했습니다. 네미온가이 세트 마지막 제품은 실크샤인 드레싱입니다. 이 제품은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고 고무, 플라스틱, 가죽 시트 부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클리닝 효과와 더불어 발랐을 때 자연스러운 색감 보정 효과까지 이 실크샤인 드레싱 하나로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까 외부에 신세틱 퀵 디테일러로 보호하지 못했던 부위인 플라스틱과 타이어에 실크샤인 드레싱을 도포해보겠습니다. 과하지 않은 투명 화장, 수분 메이크업 같은 피니쉬를 보여주네요. 그럼 실내 가죽 시트, 대시보드, 각종 플라스틱 부위에 실크샤인 드레싱으로 가벼운 클리닝과 보호를 해주겠습니다. 이때 스마트 더즌 타월을 같이 활용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네미온이 직접 구성하고 추천하는 케미컬 가이의 제품만으로 디테일링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초보분들이 정말 필요한 제품으로만, 알차게 딱 필요한 제품으로만,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만 구성했다고 느껴지시나요? 네미온 가이 세트는 정가에 20% 정도 할인된 이벤트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그리고 기본 세차용품이 있으신 중수분들을 위한 케미컬만 모아놓은 세트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물론 많이 팔린다고 네미온이 금전적으로 이득 보는 것은 1도 없으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미온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세트를 구성했는지 공감이 되시고 지름의 정당성이 뇌를 지배하실 때 구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럼 남은 2022년 네미온과 케미컬 가이에서 준비한 이벤트로 연말이 풍성해지셨으면 좋겠네요. 해당 영상에 네미온 가이 세트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네미온 랜덤 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용물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댓글 마감은 12월 31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1월 1일입니다. 공지는 채널 커뮤니티와 선정 댓글에 제가 직접 댓글로 당첨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본캐로 참여하시고 댓글 알람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미온은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But if I'm not mistaken, you were good on your own.